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많이 지금 무덥다고 하던데 여기는 지금 워싱턴주, 그러니까 제가 사는 시골에는요. 그러니까 화씨로는 76도, 밤에는 51도. 그러니까 그 섭씨로는 24도 되고요. 영상 11도 되거든요. 되게 밤에는 썰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겨울 이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낮에 지금 한 주간 날씨를 보니까 76도에서 84도, 그러니까 24도에서 29도 사이 된다 그래요. 오케이. 오늘은요, 글락 29, 10mm 반자동 권총을 저는 소개는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멕시칸 단골 손님이 안 찾아가서 저 청소할 생각이거든요. 청소해서 팔아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 뭐 청소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 많이 쏜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깨끗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분해를 해서 대충 자 먼지도 닦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많이 뭐쏜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오일을 지금 체인지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오일이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몇 방울 남아있어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몇좀 짜내서 하려고요. 대충 뭐 나오기는 하니까 이제 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촌놈이라서 어릴 때 이제 많은 그 시골은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안 버리고 어찌 보면 구두쇠일지 모르지만은 좀 일단 없이 자라노니까 그런지 일단 없는 거 그냥 그 버리는 건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안 버려요. 오케이 된것 같고 몇 방울 또 찧어 짜서 진짜 이제 다 나가는 모양이네. 대충 이제 여기 기름칠해서 아마 이제 탄내만 닦아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거 처음에 초창기에 나온 기름칠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권총을 사서 시험 사격을 해보고 그냥 그러고 그냥 처박아 뒀다가 또 다른 거 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멕시칸 젊은 친구가 젊은 멕시칸이 그 총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고 또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팔면 저는 좋거든요. 왜냐면 그 중고를 팔면 저는 좀 마진이 좀더 낫거든요. 신품은 마진이 얼마 안 되지만은 중고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볼때 뭐냐면 탄창을 보면요 많이 사용한 거는 여기 흠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끼었다 뺐다 하는 그게 달아 묵은 표시가 많거든요. 여기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게. 근데 여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글락 26, 27 그건 해봤고 아마 28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29을 청소하기는 처음 같아요. 그리고 29, 10mm. 뭐 대충 다 했거든요. 대충 다 했으니까 이제 닦아내고 뭐 내가 볼때 먼지도 많이 안 나오니까 탄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완전 거진 뭐 새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게 지금 보통 팔리는 가격이 지금 신품이 한 550달러 가까이 팔리거든요. 550에서 600달러.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게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거 400달러에서 450달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근데 비슷한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락 같은 거는 저도 이제 청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더 숙달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끼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자고요. 제대로 끼웠으면 이제 발사가 되겠죠. 어? 제대로 안 끼웠네. 이게 좀 더 올라와야 되나 아니면 내려가야 되나. 올라와야 되는 모양이네요. 잠깐만. 어? 그 밑에 내려가야 되네. 맨 마지막에 내려가.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내려갔어야 되네. 내가 뭘 잘못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또 이거. 아니, 이거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한 게 있었네요. 조금 전에 봤듯이 요걸 제끼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요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되고 요게 제끼진 상태에서 넣으니까 되네요. 아 참, 제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뭐야? 또 지금 또. 이게. 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아쇠를 당긴 상태가 아니고, 레디 된 상태에서 해야 되네요. 오늘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거 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그, 뭐랄까, 뭐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오케이, 오늘은 글락 29 10mm를 처음으로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